저 성장의 주범은 재벌들과 금융투기자만이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살려면 1997년 IMF 체제를 극복하는 게 우리가 사는 길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사실 뭐 재벌들이 대한민국 경제에서 순기능도 한 것도 있었죠. 근데 지금은 순기능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역기능이 많다. 이 얘기를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아까도 지난번에도 민족주의 강의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제는 경제에 있어서도 민족 경제라는 개념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우리 경제 정책을 세우는데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 민족 경제 단위로 전 세계가 엄청난 정글의 법칙으로 싸우고 있는 이 상황에서 특히 금융 투기 자본의 이 양택하기 전략, 국가 부도 전략 이런 부분들이 언제든지 상존하는 이 사르는 같은 상황에서 민족 경제 박연철 선생 옛날 민족 경제는 오늘도 우리한테 중요한 귀감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강의를 할까 합니다. 앞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열,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축열. 엄청난 모험정신과 투자, 열정. 이것이 바로 한강은 기적을 일으킨 진정한 주역들이었다. 박정희 시대 때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고, 민족 경제적 이런 경제 노선을 도입을 하고 이랬으면 이미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되었을 것이다. 1997년 국가부도, 아이고, 우리하고는 인연이 없다. 이걸 우리가 명백히 알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보릿고개 없어지고 어쨌든 그럭저럭 먹고 살 만하게 된거 인정합니다. 박정희라는 독재자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일정하게 순기능도 있었지만 역기능이 더 많았고 대단히 유용한 모험지 노선이었다. 비비크림은 철보다 강하다. 이게 뭔 얘기니? 2015년 통계를 보니까 대한민국 주식 부자가 이건희 씨가 며칠 전에 저 세상으로 가셨죠. 12조 원인데 그 당시에 이유가 누군 거니? 제조업이 아니야. 뭐 일종 제조업은 제조이지만 철강산업 중화업이 아니야. 중화학산업이 아니야. 아모레퍼식 서경배 회장이 11조 5천억으로 5천억 차이야. 5천억 차이. 그래서 이제 한국 경제가 이제 철강, 자동차, 조선, 반도체만으로 먹고 사는 시대는 지났다. 중국이 지금 무섭게 떠나고 있다. 여기서 우리 한국 경제가 살려면 바로 요 화장품, 아모레퍼시픽 여기서 우리가 배워 나가야 된다. 한국 화장품 산업은 한국 문화, 콘텐츠, 국가 브랜드 이런 게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세계적인 상품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다. 한류가 무지개 중요하지, 한류. 내가 볼 때는 한국이 이대로만 잘 나가면 민주주의 잘하고 빈부격차 없애고 보편적 복지하고 그러면 세계 최고 문화 강국이 될것 같다. 문화라는 게 저절로 나오는 거 아니야. 머리만 좋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총체적 성과로 문화가 나오는 거니까. 영화 1등, 노래 1등은 됐잖아. 그게 얼마나 또 지속성을 가질지.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중요한 게 중국을 좀 앞으로 한국 경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할 때 중국을 우리가 좀 쳐다볼 필요가 있다. 지금 뭐 무섭잖아요. 2020년 GDP가 중국이 미국을 앞선다는 얘기 아닙니까? 무섭게 성장하고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경계하면서 배울 건 봐야 된다. 중관촌이라는 데가 기술 집약 산업단지인데 베이징에 있어. 베이징에 중국 정보기술 산업을 본 거지. 벤처 창업을 근거지고 중관촌 면적이
판교 테크노밸리보다 100배가 넓어. 뭐 우리보다 나라가 큰 나라니까 뭐 넓은 거야. 여의도 50배가 넘는 2200만 평. 뭐 넓은 거야. 뭐 중요한 거 아닌데. 뭐 기업 수도 많아. 2만 개 있고. 종사자 수도 150만 명이 넘는 150만 명. 베이징대와 청와대가 옆에 바로 있다는 거. 이게 우리가 배울 점이지. 나라가 우리보다 높고 인구도 많으니까 큰 건 뭐 됐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이런 게 있냐 이거예요. 지식 거점과 함께 벤처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단지가 있냐 이거죠. 연구소도 200개가 있고. 창업 열풍이 또 엄청나. 중국말로 혁신적 창업자가 창구야. 창구. 벤처 창업자가 2014년 한 해 동안만 291만 건이고 한국에 비해 100배가 많아. 알리바바 창업주, 레이진, 샤오미 회장 등 다 이런 창고에 창고. 지금 중국은 창고 열풍이 불고 있죠. 한국 창고는 치킨집이나 카페 뭐 이게 대부분이야. 너무 많아. 미장원 보면 6개월 있다 없어져. 동네고. 대한민국 IMF 위에 고용이 불안해지면서 50대 초중반에 그냥 잘리니까 나와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자영업이 너무 많아. 중국 정부는 지금 1억 명의 창고를 육성할 계획이라는 거야, 창업자를. 그래서 지금까지 중국 경제 성장 동력 인프라와 부동산에서 벤처 창업으로 바꾼다. 리커창 총리가 대중 창업 만민 혁신. 구호 좋네. 대중 창업 만민. 창고 시대 미래를 역설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 보면 뒤에 나오겠지만 중국의 웬만한 대학교 앞에 보면 카페가 있는데 그게 상담해 준 사람이 앉아있대. 돈 들고. 뭔 상담해 주냐. 창업을. 그래서 대학생들이 기똥찬 아이디어 가지고 상담하고 그러면 돈도 대주고 지도 대주고 대학교 앞에. 우리는 은행 가도 기술이 있어도 돈 대출받기 힘들는데 아직도 대한민국 은행은 금융업은 전당포요. 전당포. 그게 무슨 은행이야. 담보 없이는 돈 안 꺼줘. 기술을 보고. 그 회사 경영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가지고 그 회사 전망을 보고 함께 어떻게 보면 고통 분담을 해나가면서 신용 대출을 해줘야 되거든. 그래야 중소기업이 크지. 자본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 어디 가지. 중소기업 보기가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어렵게 고생해가지고 기술 개발하잖아요. 그 기술 개발하는데도 얼마나 힘들어. 또 인증받아야지. 인증받는데 돈도 많이 들어가. 세월도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기술 제대로 완성해놓으면 그동안 돈을 다 써가지고 돈이 없어. 돈이 뒤에 이제 그런 사례들 나오지만 그래서 망해가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우리 한국이 복지국가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제대로 세금을 제대로 걷기 위해서도 혁신 경제 성장이 중요하다. 그래서 한국 경제는 한국 경제가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빈부격차를 줄여야죠. 빈부격차를 줄여. 비정규직 문제 해결해야 되고 복지국가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기본소득 같은 것도 고민하고 그래서 이게 이 빈부격차를 줄여서 평등한 경제 그다음에 기술 혁신 혁신과 이 빈부격차 줄여서 같이 가야 돼. 혁신이 또 없으면 안 돼. 성장이 돼야지. 성장이 복지만 있어가지고 안 되지. 그래서 경제 성장 동력은 창조 경제다. 오늘은 성장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창조 경제다. 이 창조 경제를 이 박근혜 대통령이 자주 썼어요. 그 내용이나 잘 알고 썼는지 모르겠어. 말로만 창조 경제하고 말이야. 최순실 씨하고 뒷구멍에서 다 돈 처먹고 말이야. 그러니 그냥 대한민국 경제가 제대로 돼. 존 호킨스란 이 사람이 미국 영국 경영 전략가인데 존 호킨스라는 사람이 창조 경제라는 말을 처음 썼어. 창조 경제 핵심은 지식이야. 지식. 지식이 없이는 안 된다. 디지털 시대에 지식이 없이 뭘 할 수 있어? 아무것도 못하지. 요즘에는 이제 우리 한국이 디지털 시대의 선도가 되고 인터넷 시대를 전 세계적으로 선도고 이러면서 어린 애들부터 어린 애들부터 디지털이야. 디지털. 디지털 아이들이야. 요즘 애들은 번개 같은 손 놀리는 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민으로서 제대로 크고 있는 것 같다. 지식이 중요하다. 지식을 생산에 적용해서 지식이 가치 창출의 결정적 요소가 되는 게 창조경제. 이게 뭐 앞에서도 얘기했어요.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지식이라는 얘기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창조 경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지식이 기반으로 까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감성이다. 감성. 디자인. 요즘 제품 질도 중요하지만 요즘 젊은 20대, 30대들 보면 디자인 보더라고. 책도 가봐, 디자인 봐. 디자인이 안 좋으면 아무 내용이 좋아도 안 사대.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디자인과 스토리텔링, 제품의 품격을 결정한다. 이런 것들이. 그게 감성이다, 감성.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상상력입니다, 상상력. 상상력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사색하고, 고뇌하고, 자료도 보고, 박물관도 가고, 더 나은 나라 가서 또 상품도 수시로 보고, 상담하고, 토론하고. 제일 중요한 게 사색이지. 상상력은 사색에서 나오는 거야. 끊임없는 고뇌. 스마트폰이 그게 뭐요? 스마트폰도 새로운 기술이 아니야, 사실은. 컴퓨터하고, 터치 스크린 기능하고, MP3, 이걸 조합한 게 스마트폰이요. 아이디어. 창조 경제의 핵심은 아이디어다, 아이디어. 지금 미국의 구글, 진짜 참, 미국이라는 경제가 그래도 조금 요즘에 긍정적으로 제가 보고 있는 게, 월가 중심의 투기 자본주의에서 다시 구글을 중심으로 한 지식 기반 경제, 창조 경제 쪽으로 옮기고 있다는 이 반가운 소식을 제가 듣고 참, 미국 경제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니까 또 우리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한국의 그 신자유주자들 많잖아요. 미국 월가대로 하면 돈 번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각성을 줄 수 있는 기회다. 상상력이 중요하다. 옛날에는 수출이 잘 되면 중소기업도 잘 되고 그 아랫목이 따뜻하면 울목도 미지근했어. 지금은 아랫목만 뜨끈뜨끈하고 아랫목만 조금 뜨끈뜨끈하고 그냥 방이 차대차. 그 아랫목이 뭐야? 재벌들이야, 재벌들. 10대 재벌들. 대한민국 GDP 85%를 장하고 있는 10대 재벌들만 겨울에 뜨끈뜨끈은 온돌방에 살고 있고 나머지는 차대차요. 중소기업도 힘들어. 옛날에는 트리클다운이라고 대한민국 재벌들이 수출을 잘해가지고 잘 되면 그 경제 효과가 밑으로 내려왔어요. 이 트리클다운이란 말 알지? 부자들이 경제가 잘 돼가지고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면 부자들이 소비를 해가지고 못 사는 사람도 잘 사게 되고 경제가 살아난다 이거야. 이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했던 논리지. 이게 다 무너졌지. 빈부격차 심화시키고. 그래서 이제는 트리클다운이 아니라 파운틴 효과로 가야 된다. 파운틴. 파운틴 이펙트. 트리클다운 이펙트가 아니고 파운틴 이펙트 분수 효과로 가야 된다. 분수 효과로 가야 된다. 박정희 시대 때도 이러고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피눈물 나게 저축하고 애들 가르쳐가지고 경제를 만들어냈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했어요. 중소기업의 열정도 중요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제대로 살려면 박정희 경제 때도 봤지만 벤처 중소 벤처 기업에 달려 있다. 그래서 중소 벤처 기업이 잘 돼야 대한민국 경제가 살 길이 나온다. 이제 살 길이 나온다. 여기서 분수 효과로 가야 된다. 창조 경제도 벤처 기업에서 나온다. 중소 벤처 기업에서 나온다. 중소 벤처 기업부 장관 할 사람은 앞으로 대통령 할 사람이야 돼. 저는 오랫동안 노동 운동을 한 사람으로서 비정규직 철폐를 많이 싸우고 주장했어요. 무조건 비정규직 없애라고 했어요. 근데 대한민국 지금 중소기업을 보니까 비정규직을 쓰지 않을 수가 없어. 대기업과 이 중소기업 격차가 너무 벌어지고 지금 대한민국 중소기업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비정규직을 쓰지 않을 수가 없어. 동일노동, 동일임도 힘들어. 그래서 내가 내는 결론이 비정규직도 없애려면 동일노동, 비정규직과 정규직, 동일노동, 동일임금 주려면 중소기업이 잘 돼야 돼.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지금 임금 격차 얼마인지 내가 몇 번 강조했죠. IMF 전만 해도 95%, 90%, 85%였어요. 임금 격차가. 대기업이 100이라면. 지금은 55, 60 뭐 그래. 누가 중소기업에 들어갑니까? 지금. 이렇게 중소기업이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대기업 아주 그냥 천재가 되어버렸어요. 두부도 대기업이 만들고. 동네 지금 구멍가게 다 없어졌잖아. 웬 놈은 그 마트가 그렇게 많은지.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처음에 얘기했지만 경제 성장에
올바른 선진국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재벌들이 역기능을 하고 있다. 독일식으로 대만식으로 전환해야 된다. 미국도 중소기업이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죠. 한국 재벌은 총수가 지배하는 절대 왕정 체제지. 내가 어느 강의에서 얘기했잖아요. 그 탈북자 출신 중에 동아일보 모 기자가 얘기했잖아. 북한은 1인 세습 독재고 남한은 30인 세습 독재다. 이 30인이 재벌들 얘기한 거야. 이제는 30명이 아니고 10명이야, 10명. 대한민국 GDP 85%를 장악하는 10명의 재벌 총수들을 세습 독재 사유야. 절대 왕정. 10명 왕들이 다 하고 있어. 총수 말이 법이야. 전문 경영인들 역할은 계속 축소되고 있고. 수직적 경영구조, 여기서 창의성이 나오겠냐고. 여기서 혁신적 신기술이 제대로 나오겠냐고. 외국인은 이렇게, 외국 사람들을 얘기해보면 한국 재벌조직은 군대래, 군대. 이게 군대요. 회사에 물어봐. 세습이나 하고 있고. 무리하게 세습하는 것도 좋은데, 불법적으로 해. 상속세를 제대로 내면 좋은데, 빌 게이츠는 상속을 안 한다고잖아. 상속을 안 하고 다 나눠준다고잖아. 카네기도 말이야. 에? 자기 돈 상속 안 하고 미국 전 도시에 도서관을 다 지어줬더만. 미국 국민들 에? 지식을 높이기 위해서 역할을 한 거야. 미국 경제에 큰 역할을 한 거지. 대한민국은 이런 재벌들이 지금까지 나왔나요? 나 대한민국 재벌들 이런 사람들 못 봤어. 어렵게 고생해서 개별적으로 돈 벌었던 중소기업 사장들 뭐 일부 이런 사람들 막 자기가 돈 번 돈 90% 다 대학에 바쳐버리고 상속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은 봤는데 나 재벌들 상속 안 하는 사람들 못 봤어. 근데 그 상속하는 것 좋아. 뭐 자본주의 사회 삭제 소유를 보여주고 있는 게 상속하라 이게야. 상속하면 세금을 제대로 내야지. 상속세가 조금 많으면 사실이야. 소득세 다른 게 적다 보니까. 대한민국 상속세가 미국이나 다른 데가 좀 많아. 유럽보다 좀 많으면 사실이야. 조금 많아요. 근데 거기는 복지제도도 있고 뭐 다른 쪽으로 세금 많이 나가잖아요. 상속세는 적게 받는 거야. 상속세 없는 나라도 있어. 다른 쪽으로 세금을 많이 걷으니까. 이 상속세를 100% 안 내려고 말이야. 실효세율은 또 낮아요. 꼭 탈세하잖아. 이러면서 가 못 가. 두 번째. 실력도 없고 말이야. 주식도 얼마 없는 자식들을 갖다가 회장을 무리하게 시키려다 보니까 거기서 또 불법을 하는 거예요. 순환 출자하고 돌려가지고. 세계 제1등이라는 삼성그룹이 말이야. 공장 바닥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불법 서류를 묶고 이게 뭐예요, 이게. 19세기에는 할 일이지. 뭔 창피한 거냐고, 이게. 이래서 삼성전자가 계속 1등 하겠어? 지금 이재용이 재판받고 있어. 그러면 대한민국 재벌들 어떻게 컸냐? 뭐, 박정희 때문에 컸죠. 부동산 투기에서 크고, 온갖 다 특혜 다 누리고, IMF 때는 국가에서, 은행에서 엄청나게 돈 꿔주고, 지금 그 다 안 갚은 기업들도 많이 있잖아요. 거 나가서 주는 게 중소기업을 수탈했다. 자영업자들 수탈했다. 중소기업 자영업자들 수탈해가지고 대한민국 대기업이 이렇게 된 거다. 혼자 지금 돈 번 게 아니잖아요. 상속세 더 내야 돼. 삼성전자가 이재용 거예요, 그게? 사실 주식도 얼마 안 돼. 현대자동차가 그 정시도 겁니까? 국민들이 함께 키운 겁니다. 현대자동차 그 수출 가격은 국내 그 자동차 파는 가격보다 엄청 싸. 우리 국민들이 비싸게 사주고. 세금 내고, 월급 적게 받고, 장시간 노동 이러고, 국가에서 특혜 다 주고, 불법 저지로도 뭐, 경제에 기여하니까 뭐, 집행유예 석방! 사법부가 어디가 있어? 제품 단가 후려치고, 조금만 경기 힘들으면 그냥, 대한민국 중소기업들의 70%가 하청업체예요. 협력업체라고. 대기업과 협력업체를 먹고 살아. 30%가 그냥 혼자 어떻게 해서 그냥, 독자적으로 살고 그런다고. 단가 흐려치고.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는 말이야. 나사 하나에 말이야. 1,000원 받았는데 조금 경기가 힘들다고. 800원만 줘. 800원? 800원 못 줘요. 1,000원 줘요. 1,000원 안 주면 나 그다음부터 말을 못 듣지. 1,000원 안 주면 뭐 어떻게. 나 일 그만두면 굶는데. 싸워? 내 아는 친구 하나가
현대자동차 유명한 중견기업 회사예요. 현대자동차 차 1차 밴드입니다. 대한민국 중견기업을 끌고 가는 회사인데 싸웠어요. 제대로 이 1차 밴드 회사에 대해 제대로 안 하고 있다. 돈도 제대로 안 주고 있고 보장도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냥 마반텐가 그쪽을 뺏어버렸어요. 야, 너 이거 하지 마. 중소기업, 대기업 협력업체는 중소기업의 신화야, 신화. 종이야, 종. 시키면 시킨 대로, 주면 주는 대로. 대한민국에서 시키면 시킨 대로, 주면 주는 대로 일하는 사람이 노동자들. 사장이 시키면 시킨 대로, 주면 주는 대로. 노조가 없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해보니까. 대한민국 대기업의 협력업체들, 하청업체들, 대기업 회장이 시키면 시킨 대로 주면 주는 대로. 단가 흐려치면, 아이고.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아이고. 벌금도 얼마 안 돼. 기술 탈취. 중소기업이 기술 호세에서 만들어가지고, 제품을 만들라는데 두니시야 만들지. 허가 내기도 힘들어. 어떤 제품 같은 경우는 인증받는데 뭐 1억 받는 데도 있더라고. 1억을 받아, 1억. 또 기술 만들어 놓으면 제도와 관행이 또 이게 안 맞아가지고 그걸 팔 수가 없어. 마케팅이 안 돼. 그 대기업을 같이 하려다 보면 기술만 쏙 빠지하고. 어떤 경우는 대한민국의 특허 취급하는 이 공기업들이 좋은 기술은 대기업들한테 갖다 줘버린대, 몰래. 그래서 특허를 안 내려고 그런 사람도 있어, 아예. 이런 식으로 10대 재벌이 GDP 85%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또 부정비리를 막겠어. 그럼 지들끼리 일감 몰아주고, 내부 거래하고. 현대그룹에, 직접 현대그룹도 아니야. 자동차, 대한민국에서 자동차 부품 만드는 제일 큰 회사야. 내 이름 얘기 안 할게. 그 회사 식당에 그 뭐 좀 식재자를 누가 납품한다 해서 내가 좀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그걸 현대그룹에 현대푸드에서 다 하더라고. 직들이 다 갖고 놀아. 일감 다 벌어줘 그래. 이게 뭐 재벌 자녀들 부자 되는 거 간단하지. 그냥 땅 주고 헤엄치기지. 더 용서할 수 없는 게 중소기업 고유업종 자영업자들 고유업종.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빵 골목에 있는 그 전빵 있잖아. 이게 다 없어져 버렸잖아. 응? 거기서 참 인정이 묻어나고 그런. 뭔 그 마트 하나 생기면요 자영업자들 큰 마트 하나 생기면 자영업자 수천 명이 많습니다. 내가 사는 동네는 동네 항모판 큰 대리분에 큰 마트가 세 개가 있어. 한 개는 재래시장 바로 옆에 길 하나 사이 놔두고 바로 옆에 있어. 그 재래시장이 3년 만에 다 망해버렸어. 술집밖에 없어. 세상에 있을 수가 있는 일이 이런 일이. 에? 너무 또 마트들이 너무 또 많아가지고 지들끼리 경쟁한다 망하고 그래. 자영업자들 중소기업 먹고 살게 하면서 대기업을 해야지.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재벌 체제 개혁해야 됩니다. 재벌 없애야 돼. 대기업을 없애라는 얘기 아니야. 현대는 현대. 자동차만 해. 업종 전문화. 아, 유럽 보면 그러잖아요. 미국도 보면 그러고. 딱 회사 이름 얘기하면 딱 한 가지 업종만 전문화하잖아. 하나도 하기 힘든데. 삼성전자 하나만 해. 그걸로 계속 1등 해. 이건 뭐 돈 되는 거 뭐 아이스크림도 만들고 말이야. 속옷도 만들고. 동네 전빵도 하고. 빵집도 하고. 두부도 만들고. 창피한 자리야, 창피한 자리. 그걸 정치인 사람들이 똑바로 못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못 하는지 모르겠어.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이렇게 힘든 게 그거요. IMF 후에 대기업들 망하고, 어? 그 대주주들한테, 저 외국 주주들한테 돈 좀 뺏기고 이러니까 중소기업들 또 다 그거, 어? 정가한 거예요. 자기들 적자를 정가해버린 거예요. 원래 뭐 자본주의 원리 원칙이 불황이 오고 공황이 오면 대기업들은, 망해가는 회사도 사고, 하청업체들 뺏어가지고, 오히려 더 부자가지고 뭐 그런 원리가 있긴 있지만 이건 고유업종까지 뺏으면 안 되지. 그래서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요.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대로 챙겨야 됩니다. 자영업자들 고유업종 제대로 챙겨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지.
대통령이 할 일이고, 그리고 지금도 대한민국 GDP 85%를 차지하는 10대 대기업들이 대한민국 국민들 세금으로 R&D 기술 지원금을 받고 있어. 이게 말이 돼? 재벌들한테 모두게 주는 세금 혜택. 전기료도 깎아줘, 전기료도. 전기료도 공장 깎아,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깎아주잖아. 이 혜택. 전기료 깎아주고, 뭐 세금 깎아주고. 제일 중요한 게 국민들 세금으로 기술 개발을 한다고 그 돈도 지원해줘. 지금 재벌들이 돈이 없어서 기술 개발을 못해. 사내 유보금이 지금 매덕인데. 전부 중소기업으로 돌려야 된다. 이걸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돼, 이번에 뭐 그린 뉴딜 뭐 그거 보니까 대기업 중심이더만 그것도 내가 보니까 중소기업한테 다 지원해야 된다. 모든 혜택, 대기업한테 주었던 혜택, 과감히 중소기업으로 100% 돌려야 된다. 90%라도 돌려야 된다. 방법이 있는데 왜 안 하느냐? 노무현 대통령도 못했잖아요. 삼성공화국에 눌려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그거 하셔야 된다. 독일 같은 경우 보세요. 중소기업의 나라가 독일. 거기는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끼리 자기들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교섭권이 있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섭권이 없으면 노동자들도 직장 내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지. 근로기준법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게 있어요. 임금, 근로조건 다 바꿀 수 있어. 협상해가지고. 근데 노동자 없는데 내가 혼자 근로기준법 좀 안다고 1년 지났다고 회사 그 뭐 과장이나 부장 만나가지고 부장님 이제 1년 지났으니까 근로기준법대로 근로계약 갱신합시다. 물가도 오르고 어쩌고 했으니까 임금 좀 올려주시오. 그러면 부장이 라고 보고 있다. 너 토라냐 임마? 뭐 어쩌고 저쩌고 지금 해고! 지금 중소기업이 그래.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공정한 거래가 지금 보장이 돼요? 똘똘은 채우고 싸우고 그러면 에이? 나한테 물건 안 줘. 독일은 노동자비 교섭하듯이 중소기업들이 연합회를 만들어가지고 대기업과 합법적으로 교섭을 할 수 있다. 대등한 수준에서. 그래서 공정거래법 확실히 해야죠. 징벌적 손해배상 하도록 해야죠. 그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단결해서 내가 항상 강조하는 거 역사는 피해 당사자가 자기가 왜 피해보는가를 깨닫고 그 원인을 깨닫고 이 피해보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조적 원인이 뭔가를 공부를 해서 깨닫고 공부를 해야 돼. 학습을 해야 돼. 학습도 투쟁이야. 원인이 뭔가를 깨닫고 이걸 해결하려는 대안이 뭔가 그 대안을 마련하고 그 대안을 쟁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단결투쟁을 해야 된다. 세계 역사가 그랬어. 이거 없이 세계 역사는 발전이 된 적이 없었고 피해 당사자가 가만히 있는 한 영원히 피해 당사자는 피해를 당하다 죽었어요. 독일처럼 대한 중소기업들이 자기들 스스로 자주적으로 자율적으로 단합해서 깨달아서 대기업들과 대등하게 계약도 맺고 거래를 할 수 있고 안 되면 싸울 수 있는 그런 법과 제도를 나라에서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야 중소기업들이 건강하게 성장한다. 대기업들의 횡포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 법도 그 힘에서 공정한 법도 거기서 나오고 공정거래위원회도 똑바로 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 불공정한 거래 여기에 중소기업들이 지금 신음하고 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기술이 딸리거나 사람들이 IQ가 적어서 그런 게 아니다. 대기업의 역할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업종 전문화로 가야 된다. 그렇지만 기술 혁신과 고용은 중소기업이다. 대한민국 공장들의 지금 공장 개수의 95%가 중소기업이요. 1%가 대기업이요. 공장 개수가 그래, 사업장이. 고용 인구 88%가 지금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어. 12%가 대기업이고. 특히 IMF 이후에 대기업은 지금 고용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왜? 전부 외국으로 가니까. 삼성이 대한민국 기업인지 잘 모르겠어. 삼성에서 월급 받는 사람이 외국이 더 많아. 중국 사람, 베트남 사람.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세금도 그쪽에 돈에. 그래서 한국 경제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해도 벤처기업의 광안이 아니다. 자, 몇 가지 중소기업 살리는 얘기 합시다. 미국 실리콘밸리, 미국이란 나라가 천그룹 법칙이 통한 나라라고 얘기하고 냉정하다고 얘기하지만 미국 경제가 이렇게 된다면 또 자기들끼리 협력하는 게 있어요. 경제 논리를 알아. 미국의 큰 부자들 뭐라고 그래? 소득세 올리라고 그래. 빈부격차를 줄여야 미국 경제가 잘 된다고 그래. 미국의 진짜 부자들, 교양 있는 부자들 상속 안 하잖아. 미국에서 벤처기업가들이 실패하면 기회를 줘. 실패한 그것 자체가 사회적 자산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실패는 성공, 어머니. 말로만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대기업들에서 실패한 중소기업 사장들을 써. 나는 뭐 주위에 그렇게 해서 이제 성공한 사람들도 우리나라에서도 봤어요. 본인이 이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한번 부도났다 해서 내가 그냥 굶어 죽지 않는 상황이면 부채도 좀 유예해주고 대기업 이런 데서 좀 실력 있으면 갖다 쓰고 이런 게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그런 문화가 있다. 그래서 이 한번 실패하는 사람이 영원히 실패하지 않는 구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 우리 한국 판교 테크노빌리는 지식 거점도 없고 벤처 카페도 없고 금융 지원도 뭐 없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금융 지원이 제로다.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담보나 매출 없이 금융 지원 받는 거 쉽지 않다. 매출이 있으면 좀 주도만 신용대출. 처음에 회사 만들어가지고 기술 개발하는 회사가 매출이 어디가 있어. 이런데 금융 지원을 하는 게 진짜 금융 지원이죠. 보십시다. 세계 인류 상품 인증. A라는 상품을 대한민국 정부가 세계 인류 상품이라고 인증증을 딱 주는 게 있어. 그런 상품은 기준이 뭐냐. 세계 시장 점유율을 5위에. 5위에 점유율이 5위가 될 수 있고 5년 이게 이걸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회사한테 세계 인류 상품 인증증을 준다고. 경북 경산에 있는 일심 글로벌이 그걸 받았어요. 뭐 로봇이래. 그 청소 빌딩 로봇 청소는 로봇을 개발한 모양이야. 기똥차지. 빌딩에 사람이 어떻게 청소를 해. 그 높은데 지금 사람이 하고 있잖아. 그걸 로봇으로 개발한 모양. 근데 금융 지원이 없어 가지고 망한 거야. 금융 지원이 없어서. 이 사람이 미국에서 사업했으면 지금 살았지. 그래서 이러한 대한민국 이제 이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전략을 바꾸면서 기본적으로 사람 중심 창조 경제로 가야 된다. 이걸 지금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틀을 바꾸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야 된다. 유한 킴벌리, 유한 양행 그 창업주 그 훌륭한 분이죠. 존경받는 분이죠. 대한민국의 빌 게이츠 같은 분들이 1997년 국가 부도 나는데 한 명도 해고 안 했어. 오히려 33% 2년을 현장 인원을 더 늘려가지고 그 대신 워크쉐어링이야. 워크쉐어링. 불황 때 해고 안 시키고 노동자들 직원들 먹고 살리게 해놓으면 워크쉐어링. 작업 일수를 180일로 줄였어. 그 대신 임금은 줄일 수밖에 없는 거지. 노동시간 줄이고 임금 줄이고 해고는 안 시키고 오히려 사람 더 늘리고 그 쉬는 시간에 일 안 하는 시간에는 돈을 줘가지고 학원을 다니게 만들었어. 그 기술 수준이 올라갔어. 나중에 IMF 끝나고 나가지고 회사가 엄청 번창했어. 왜? 다들 학원 다녀가지고 기술 수준이 늘어나가지고 생산성이 올라가니까. 사람 중심 경영. CJ그룹 유계질서 없애버리고 뭐 과장, 부장 이런 거 없애버리고 호칭에서 직급 떼어버리고 소셜 커미스 업체 티켓 몬스터는 지시와 통제가 없고 출퇴근도 각자 알아서 해버리고 중요한 결정은 팀장이 해버리고 이 회사도 티켓 몬스터도 이 창조 경제를 하면서 2010년에 직원이 5명이었는데 4년 지나가지고 지금 1000명 되는 대기업으로 됐어. 이게 창조 경영이다. 주주 입맛에 맞춘 그런 사업을 중심으로 할 게 아니라 일하는 노동자 중심 경영을 해야 된다. 일하는 직원들이 돈 벌어준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오재철 아이온 커뮤니케이션 대표가 실천했다. 돈을 잘 벌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직원들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진다. 직원들이 행복하면 돈도 잘 벌린다. 나를 행복해 만드는 건 직원들이다. 이 경영 철학, 사람 중심 경영 철학으로 가야 된다. 노동자 중심. 이 사람 보면, 이 회사 보면 이 아이온 커뮤니케이션
이 오재철 양반 노동자들의 행복은 내가 행복하고 직원들이 돈 벌어준다. 옥상에 바비큐 파티장 있고 지하에는 캔맥주 냉장고가 있고 회사 대신 영화관으로 출근하는 무비대가 있고 맹인 안마사 모셔다가 직원들 휴식 시간에 안마 시켜주고 출근 시간 없고 퇴근 시간 7시에 전부 퇴근해야 되고 3년 근무하면 보름 동안 휴가 주고 연차와 달리 주고 휴가비도 무조건 150만 원 주고 한국 업체에서 일본 수출기업 1등 시장 1등이래. 이 창조경제 유력이잖아요. 오히려 구글 같은 세계 최고 인류기업. 지금 뉴욕 월가의 천재들이 갔는데 미국에서 대학 나온 천재들이 뉴욕 월가로 몰려들었는데 지금 구글 캘리포니아 쪽으로 하고 있대. 구글 페이스북 이런 데로. 이 구글이 인정했어. 아이디어, 창조성, 머리 좋은 거 한국 사람이다. 앞으로 세계를 뒤흔들 아이디어는 한국에서 나온다. 짐 노조스가 날마다 하잖아. 그 노인 양반. 그 사람 완전히 대한민국 애국자. 일본은 또 그렇게 비판해. 일본이 이런 식으로 하면 망한다. 날마다 그래. 에비스 애지언을 가지고 확신을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그 유명한 투자자가 한나라 경제에 대해서 망한다고 그러면 미치는 영향이 커요. 어쨌든 한국이야말로 뭐 희망이다. 통일만 되면 한국은 세계 GDP 2등이다. 그런 얘기하는 게 짐 노조스잖아. 그 사람 완전 통일운동가야. 아 미군 철수한다고 끄떡거리지 말고 가라 오라라. 그게 짐 노조스야. 아 난 짐 노조스 같은 사람 저 대한민국으로 국적 옮겨서 국회의원 했으면 좋겠어. 아이고 미국의 유명한 투자자 있잖아. 키 작다만 양반. 똘똘해요. 머리도 좋고. 투자도 좋고. 투자가 규제지. 세계를 뒤흔들 수 있는 아이디어는 한국에서 나온다. 그래서 서울에 지금 구글 캠퍼스가 있어. 자부심을 갖고 해야 된다. 창조경제를 할 수 있는 영리하고 똘똘한 국민이 있는데 에? 대한민국 재벌들 10개 대기업이 GDP 85%를 갖고 있으니 경제가 이제 숨이 막혀버렸지. 다 경직돼가지고. 보십시오. 2008년 이명박 씨가 미국에서 광우병 소고기 수입하려고 그럴 때 여중생들이 촛불을 들었어요. 대한민국 전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어요. 그거 막았죠. 노무현 대통령 탄핵할 때 촛불 들었어요. 정말 웅장하고 유대한 촛불, 박근혜 탄핵 촛불. 수백만 명이 수개월 동안 촛불을 들었어요. 한 명도 연행되지 아니하고 한 명도 폭력 행사하지 아니하고 명예혁명을 했죠. 이렇게 훌륭한 국민들. 이런 저력이 있어요. 그 당시 촛불을 들었던 30대, 40대 이 세대들이 벤처기업을 하면 거기에 그 창조성, 촛불을 들었던 그 창조성으로 중소벤처기업을 해나간다면 대한민국 경제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국민들은 왜 이걸 안 합니까? 마지막으로 보편적 복지제 해야 된다. 스웨덴은 GDP 1만 달러대 보편적 복지를 했다. 우리 수준에 맞게 하면 된다.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자동화 시대 로봇 시대에 대비해가지고 기본소득도 해야죠. 앞으로 일자리 다 없어지는데 비정규직 철폐해야 된다. 비정규직 철폐하지 않고 절대 생산성 오를 수가 없다. 언제 짤지 모르는데 뭔 회사에 대한 애사심 있겠어요. 아 그 회사 봐봐. 맥주도 막 주고 그냥 안마사도 주고 그러니까 금방 회사. 소득주도 성장은 당연히 해야 된다. 국제투기자본 통제해야 된다. 국제투기자본 통제하려면 토빈세 도입해야 된다. 토빈세 주장하는 정신이 없어. 투기자분들 돈 벌으면 세금 제대로 매겨야지. 그 다음에 IMF 전후로 외국인과 외국인 투자 지분 50%에서 27%, 7%로 그때까지는 안 내려가다도 50%까지 되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 한나라 증권시장이 40%를 외국 자본이 장악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하잖아. 조셉 스티글리치가. 이거 계획해야 된다. 이제는 계획할 때가 됐다. 미국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이제는 뉴욕 월가 중심 경제에서 미국도 변화해 가고 있다. 외국 투기 자본, 금융 자본에 우리가 너무 이제는 정신 차릴 때가 됐다. 너무 지금까지 관대하고 있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투기해서 돈 벌까 이 생각 이제 바꿔야 된다. 은행과 기관 산업 공기업 해야 된다. 한미 무역협정 개정해야 되고 미국 무기 수입 당연히 축소해야 되고 그다음 평화협정.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계에서 제일 수준 높은 이 지식 수준 갖고 있고 대학 진학률 있는 우리 지금 우리 국민들인데 절망에 빠지고 있다. 사다리가 지금 안 보인다. 개천에서 용이 안 나오고 있다. 교육개혁 해야 된다. 교육개혁.
대학 서열제 없애야 된다. 교육부장관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대학 서열제 없애야 된다. 부동산 투기 해결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찬란한 블루오션은 평화통일이다. 개성공단 같은 거 여섯 개만 있으면 대한민국 경제 산다. 짐 로저스 같은 얘기죠. 대한민국 경제 희망은 평화통일이다. 대한민국 경제 찬란한 블루오션은 평화통일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